안녕하십니까. 강추위 속에 가축을 키우는 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난방기구 과열이 주 원인인데 축사 화재는 초기 대응이 힘들어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을 뚫고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경남 밀양의 한 양동 농가에서 불이 나 돼지 35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달엔 합천의 한 양동 농가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돼지 천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두 건의 화재 모두 추운 날씨에 새끼 돼지의 체온 유지에 쓰는 난방등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과열된 난방등이 플라스틱 바닥재에 떨어져 불이 번진 겁니다. 돼지 새끼가 크던 자리인데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러다가 여러 마리가 막 장난치면 저끼리 막끼리 선을 물고 땡기면서. 지난해 양돈 농가 화재 179건 가운데 63건이 난방기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허용 전류 이상의 난방기구는 쓰지 않고 불붙기 쉬운 물질은 축사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축사 보온을 위해 샌드위치 판넬이나 천장에 우레탄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용접 작업 시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며, 특히 양동강은 배설물 악취로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이 어려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